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6월 22일 화요일 마감 방송, 그리고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어저께 미국 시장 양호하게 마감했던 그런 상황, 오늘 그래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코스피 0.71% 상승, 코스닥은 0.66% 상승으로 조금 아쉬운 점 있습니다만 추세 양호하게 가고 있으니까 내일을 또 한번 기약해 보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3,191억으로 코스피 전일 9,000억 매도했던 부분 중에 3,000억 환매수라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수에 들어왔고요. 기관은 75억 매도로 잡힙니다만 연기금이 그래도 한 300억 정도 사주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요, 기관 외국인 다 매도에다가 연기금도 매도해주는 모습. 자, 선물을 외국인이 1,000개 정도 매도로도 보냈다가, 자, 종가에는 2,300개니까 3,300개 정도의 진폭으로 좀 컨트롤을 했는데 상승적으로 베팅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 한번 챙겨보자면요, 오늘은 자동차 그리고 타이어 그리고 두산그룹주들 다시 한번 더 강세 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와 두산중공업, 그리고 효성그룹도, 수소 관련되어 있는 효성그룹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 건설주 대우건설이라든지 삼성엔지니어링과 같은 종목도, 건설주도 오늘 돌아섰고요. 철강이 오늘 아주 핫 이슈입니다. 철강주 오늘 현대제철 4%대 급등. 자, 조선주는 수주 소식도 뭐 들려왔는데요, 장 초반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기존에 철강, 조선, 건설, 금융, 게다가 자동차 섹터까지 강세 보였던 하루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어저께 강세 보였던, 시장 약세에도 강세 보였던 제약 바이오 쪽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젠도 강하게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전일 워낙 급등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오늘은 조금 시원찮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다. 5G도 좀 약세고요. 자,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지부터 먼저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어저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시장 약세일 때 상승하고 시장 올라갈 때 빠지는 경우 많다, 어저께 그 이야기 들으셨죠? 그대로 오늘 꼭 그것 때문에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모습 보여주네요. 셀트리온 60일 인근 28만원의 저항, 10살이 잘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어저께 그렇게 강하게 올라왔으면 한 번 더 빵 하고 치고 와야 되는데 그냥 공격받고 있습니다. JP모간 공매도 공격을 또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저항을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95%로 좀 조정받았어요. 좀 아쉽습니다만 수급이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여기도 JP모건이죠. 매도 위로 강하게 빨리 땡겨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저 공매도가 더 이상 공매도를 느리지 못하고 환매수 쇼커버링이 좀 들으면서 추가 상승 가능한데요. 셀트리온 제약은 JP모건 있다 없다? 없네? 왜?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어스로, 그러니까 공매도 잘못 때리다가는 빵 치고 가면 손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못 때린다, 아침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셀트리온 제약이 삼행지 중에 가장 양호한 흐름 보일 것이다, 일단 보합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내일이라도 강하게 한 번 더 치고 간다면 쇼커버링도 유발될 수 있다. 기관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고 있으니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서는 여러분들께 셀트리온 제약을 소개시켜드린 이후로 3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에 좀 더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참 지지부진하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그래요. 삼성전자는 지금 뭐 매수하시는 것보다 83,000원 여기 돌파한 시점에 확인하고 그때 뭐 매수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야, 그러면 8만원 샀을 때보다 더 높게 주고 사는 거 아니야? 자,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인근에 만약에 8만원 인근에 샀다면요, 지지부진하게 그냥 가는 겁니다. 두 달 동안, 그죠?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올라타고 난 이후에 상승 전환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시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하지만 강하게 보내줄 것 같지 않아요. 현재는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부지네요. LG전자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상승하다 좀 밀렸습니다만 전장 회사로 거듭날려는 그죠? 마그나와 합작사 이제 7월에 출범하는데요.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 있는 LG전자를 좀더 관심 있게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현대차 오늘 3%대 상승. 기아차 양호. 자, 현대모비스도 양호. 오늘 현대위아 상당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 인근으로 강한 상승세. 날라갑니다. 타이아, 한국 타이아 7%대 상승. 금호타이아. 자, 한국엔 컴퍼니도 한국 타이어의 지주회사죠. 그러니까 뭐 기관 외국인 적당한 흐름으로 계속 매수 들어오니까 여기 위로 치고한데 별로 무리 없을 거다. 일단 그렇게 예측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 섹터 오늘 조금 쉬어가는 듯한데 빅3는 양호한 모습입니다. LG화학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틀어 막혀 있습니다. 저항권에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SDI는 이제 돌려냈습니다. 거의 다 돌려냈어요. 미국 진출 소식 때문에 SDI 최근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많이 들어옵니다. 닥터K는 SK이노베이션을 어제부터 매수에 들어갔고요. 정유 파트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 추세 다 돌려낸 SK이노베이션이 추가로 상승을 좀더 강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2차전지는 SK이노베이션 관심 있게 한번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효성그룹,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다양화고요. 효성TNC까지도 강세 보입니다. 자, 그룹으로 따지자면 올해 최고로 괜찮은 그룹으로 꼽아라 한다면 효성그룹으로 뽑아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올라간 거 한번 보실래요? 와, 그죠? 여성그룹이 상당히 올해는 약진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진단키트. 인도에서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될 조짐 보인다. 그런 우려들 때문에 전일은 시젠이 상당히 급등했는데요. 오늘 60일, 120일 인근에서 한번 틀어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수젠텍도 마찬가지,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전일 강세 보였던 진단키트,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 오늘 또 초강세 보였던 그런 하루인데요. 자, 한빛소프트, 자이언트 스텝 13% 상승, 야, 선익 시스템 16%대 상승, 지니 뮤직 4% 상승으로 메타버스 오늘 초강세 보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언제 그렇게 흔들렸냐는 듯이 스트레이트로 좀 밀렸거든요. 그럼 반등 한번 나오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강하게 반등 나왔고요. 여기서 밀릴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죠? 깨졌던 60일과 20일은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밀릴 수 있는 구간인데 여기를 적당히 숨 고르면서 저항을 돌파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크게 음봉으로 이렇게 밀려버리면 그죠?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스닥도 양호하고요. S&P 500 양호한 흐름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의외로 다우가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버리고 나스닥도 추가로 상승을 강하게 해버린다면 우리나라 시장 더 양호하게 갈수 있다. 그렇게 예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상당히 급변동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우려 섞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한다, 테이퍼링 조만간에 할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니까 시장이 좀 흔들리는데요.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이니까 어저께 이어서 3100 그리고 980 임금만 코스피 코스닥 지켜낸다면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유지 중이다.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화살표 표시 있죠? 카페 링크가 방송 안내에 있으니까요. 수익 인증, 그리고 카페, 유료회원 가입, 절차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단타 선수는 챙기면서 갑니다. 자, 수익 공개 해드려 보자면요. 자, LG전자 쪽 어저께 흔들리니까 어저께 그냥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자, 이 선생이 워낙 단타 성향이 있다 보니, 자, 그것을 지금 벌써 몇 개월입니까? 작년 8월이니까, 상당 기간 같이 오래 하고 있으니까 10개월 차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 단타를 다 마스터했다라고 해도 뭐 과언 아닐 정도로 잘 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LG전자, YG 플러스, 셀틴 헬스케어 챙기면서 간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닥터키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